길이 꼬불꼬불한 게 정말 스릴 있습니다. 물 색깔 좀 보세요. 옥색 빛이 쫙 도는 게 물 속이 다 보일 정도예요. 노바단, 웰컴, 웰컴. 나 연애만큼. 이스트 슈미북 고다니네 봐. 슈미북. 슈미북. 가끔씩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멋진 귀향곡 같습니다. 나 항상 여기 오래 살리라. 정말 마음이 정화가 되는 기분입니다. 정말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사한 풍경에 눈이 호강하는구나 했는데 입도 즐거운 곳입니다. 사람들은 또 얼마나 따뜻한지요. 아, 이거 최고. 아, 소패. 난 no music, 또의 오리지널에. 행복했던 그곳, 아드리아의 낭만이 가득한 발칸반도로 떠납니다. 유럽 남부의 발칸반도까지 참 먼 길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자에 도착. 다시 1시간 반 차를 타고 코토로에 왔습니다. 멀리 디나르 알프스 산맥에서 뻗어내린 산줄기가 땅끝까지 이어집니다. 북유럽 피오르드만큼 아름다운 절경의 코토르만. 물에 잠긴 능선과 골짜기는 구불구불 해안을 만들고 산에서 흘러내린 강물이 바다를 만나 너른 호수가 되었습니다. 와, 풍경이 정말 예술인데요. 저는 지금 몬테네그로라는 나라의 코토르라는 해안 도시에 와 있습니다. 몬테네그로란 뜻이 몬테는 산, 네그로는 검은색. 산을 보니까 실제로 정말 검은색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산과 바다의 이런 조화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몬테는 산, 네그로는 검은색을 가리킵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이 지배하면서 부르던 이름인데 국명이 되었습니다. 아드리아의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던 베네치아 공화국의 유산이 가득합니다. 노베르단, 카코스테. 도브로예. 몬테네그로에서 처음 만난 분인데 좀 쑥스러워하시네요. 아, I just start talking. 아하, okay. Catch this. Okay. So, welcome to the old town of Kotor. Welcome to the main square. As you can see, the clock tower dates from the 16th century. And this time, we had Venetian influence in our town, Venetian protection. It was used to publicly humiliate bad behavior. So if you cheat, if you lie, you must stand here from morning until the evening to feel the embarrassment for your bad actions. So what can you notice? There is no one standing in front. We don't need to use it anymore.
범죄자는 기둥에 묶여 손가락질을 받거나 돌을 맞았다고 합니다. 중세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코토르. 베네치아 양식의 건축물이 많습니다. 자기자기한 작은 골목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색적인 것 같아요. 골목마다 고양이가 눈에 띄죠. 19세기 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함대가 들어왔을 때 수병들이 키우던 고양이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여기 코토르 성 안에 보면 고양이가 굉장히 많아요. 캐치 오브 시티. 그러니까 고양이가 상징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이 높아 고양이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다죠. 농사지을 땅도 변변히 없던 곳이지만 요즘은 교통이 좋아져서 다른 곳에서 재배한 과일과 채소가 많이 들어옵니다. 야숨이 이리 유즈나 거래. 유즈나 거래, 드라고미야. 드라고미야. 바나나. 오와 역시. 아나나스. 스탈로이 도마치. 딸기는 정말 맛있어 보이네. 하나 맛보라고 주셨어요. 구발라. 딸기가 색깔이 너무 진한 게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와, 생각만큼은 달지 않은데요. 그래도 되게 신선하고 맛있어요. 맛있는 게 많습니다. 수제 과일청, 올리브 절임, 훈제한 프로슈토도 있어요. 더 맞춰. 더 맞춰요. 이마 스레. 슈퍼. 이마 푸노 쿠쿠레, 이마 무세야, 이마. 나 프리메로보 고르라모. 그거 소외보 주고, 스나스. 그때 웃기시라고. 점심 드시면서 약주 한잔 하셨대요. 왠지 친근합니다. 온통 푸르고 싱그럽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을 지키기 위해 2000년 전부터 요새를 쌓았습니다. 비잔틴 제국과 베네치아 공화국, 합스부르크 왕조까지 이 땅을 탐내던 이들이 많았죠. 산 정상까지 무려 79미. 붙임 많은 역사만큼 굴곡진 길입니다. 코토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요새를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파르지 않아서 정말 걸을만 합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준다 해서 코토르의 사다리라고 불립니다. 헬로. 헬로. Where are you from? Poland. You guys are friend or? Yes, school friend. Oh, school friend. Yes. 무슨 반 뜻이 보게? Very nice you. Yeah. It's okay. It's ok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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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Bye. Yeah. Thank you. Hi. How far from here to top? About 30 minutes. And then they have a hole. You can jump over back to the, you know, city. Wow. All right. Have a good Thank day. You. Don't feel like going home, but all my cares. 계단을 쌓아 만든 빠른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옛길을 따라 요새에 오르는데요. I'm from Korea. Korea. Yeah. England. 아, England. Yeah. Yes.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Do you want help? Yeah. You? You want me help? Yeah. Look at this two pounds I found. 원래 사다리가 있었다는데 누군가 치워버린 것 같습니다. Wow, thank you. 무거운 카메라와 장비를 들고 진짜 고생스럽게 올라왔어요.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I'm gonna say thank you in Korean.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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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가 유럽에 살아보기도 하고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산과 바다와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조화로운 곳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영국의 낭만 시인 바이런은 이 코트로를 보고 땅과 물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극찬했는데요. 역시 올라와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드리아에는 고대부터 중요한 무역로였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끝에 요새를 쌓고 이곳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늘 위태롭고 절박했던 벼랑 끝의 삶이었을 겁니다. 다시 산을 내려가는 길. 높은 산 중에 염소가 있네요. 더불어 이트로. 아, 또 길을 딱 가로막고 지나가겠습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여기 산 중턱에 웬 돌로 지은 작은 집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사시는 분이 있네요. 대문도 활짝 열어놓으셨길래 조심스레 들어가 봤습니다. 도브로 유트로. 무이 예메코. 하이. 도브로 유트로. 도바르단, 웰컴. 마침 점심을 잡수고 계셨어요. 야삼 이즈 고래. 고래 어디? 드라곰이에. 아, 보가 미스나 머럭 소소 이자슈. 테슈코에 오디 노. 베즈 아우타. 염소. 아, 이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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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모 이 도스. 코코 이마로. 56 코자. 이마모. 이마모. 어떻게 지이마? 코토로 요새의 아랫마을인 슈필라리. 다 떠나고 이 집만 남았습니다. 반갑다고 술 한 잔 주셨는데요. 포도주로 담근 브랜디라고 해서 향긋한 술인가 했는데 정말 독합니다. 50도 가까운 술이에요. 오케이. Just moment. Really, some moment. To ne služimo gostima. 파이처럼 생겼는데 치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짜거나 달거나 그런 맛은 없고, 담백합니다. 치즈 맛이 강하고. 산에 오르는 이들에게 간단한 음식을 파는 휴게소 같은 곳입니다. 훈제햄, 프로슈토와 치즈 모두 직접 만드셨대요. 페티츄 시라, 페티츄 레바, 페티츄 프로슈토. 이토 나이보디 샤스타. 정말 전통 음식. 여기서 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손수 만드신 건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빵은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고요. 치즈는 담백하고 프로슈토는 소금에 절여서 그런지 약간 짠맛이, 이 세 가지 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오묘하고 절묘한 맛이 납니다. 제가 잘 먹는다고 좋아하셨어요. 술값 안 받을 테니 걱정 말라십니다. 술 계속 주시는데요. 오늘 여기서 못 내려가겠는데. 마시고 여기서 자고 가세요. 예. Sleep. Welcome. 다리에 우리 애들도 popiete tokom radno vremena. Nije problem. Mene ne smeta, ne znam za ostale. Ne bi trebalo ni ostalima ne smeta. Da, no music, to je originale. Restorabija.
오스트레일리아, 웰컴. 멀리서 친구가 왔으니 기뻐서 한 잔. 그러다가 또 언젠가는 외로워서 한 잔. 인생이 쓴 만큼 술이 달다고 했던가요? 잊고 있던 가슴속 낭만이 저 푸른 물결처럼 넘실댑니다. 해안길을 걷다 아름다운 풍경에 걸음을 멈춘 곳. 작은 어촌 마을 페라스트입니다. 푸른 바다의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 페라스트에는 두 개의 작은 섬이 있는데요. 왼쪽으로 보시는 저 섬이 세인트 조지 섬. 오른쪽에 보이는 저 섬이 성모 섬이라고 합니다. 세인트 조지 섬은 성직자들이 수도원으로 쓰는 곳이라 일반인들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성모 섬은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선착장에서 보트를 타고 바위 위 성모 섬을 찾아갑니다. So the boats are actually the construction of the island. After four generations and more than 225 years, there was enough material. They made island and they made church. 오른쪽 섬은 프랑스 점령 당시 한 군인이 페라스트 여인과 사랑에 빠졌지만 폭격으로 모든 걸 잃고 수도사가 되었다는 곳입니다. 건너편 섬은 15세기 어부들이 암초에서 성모상이 그려진 성화를 발견 후 그 자리에 바위를 실어 나르고 낡은 고깃배를 침몰시켜 만든 인공섬입니다. 후손들이 교회까지 세웠죠. 200년이 걸린 대역사였습니다. 바다의 시간은 늘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는 이들에게 이 그림은 평안을 주고 위로가 되었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물속에서 훼손되지 않고 저렇게 보관되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은데요. 많은 이들이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적의 섬을 찾아옵니다. So this right here is the most popular item. It took her a long time. 25 years exactly it took her to finish this piece of the characters you see. So the angels, the Virgin Mary and Jesus. She uses her own hair, who was praying for her husband's return to Our Lady of the Rocks. He was a sailor, of course.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다림과 쉼 없는 기도, 어쩌면 남은 일을 살게 하는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불렀던 그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 그 프로방스의 바다라는 그런 노래 있습니다. 디 프로벤살 마를 솔 기달 코르티 칸첼로 기달 코르티 칸첼로 디 프로벤살 마를 솔 태양이 빛나는 코토르만을 떠나 더 눈부신 바다 부두바로 갑니다. 그리스 신화 속 영웅이 세웠다는 전설의 도시입니다.
사철 온화하고 풍요로워 2500년 전부터 사람이 살던 곳이죠. 찬란하게 빛나는 아디리아의 보석, 부드바에 왔습니다. 저는 지금 아드리아 해안가에 있는 라파엘로 비치에 나와 있습니다. 와, 근데 벌써 4월달인데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햇빛도 뜨겁고요. 기온은 높지 않지만 햇살이 강합니다. 많이 잡으셨어요? 와우, 큰 고기 잡으셨다는데요? 마침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랍스터처럼 생긴 닭새우도 있고 껍질을 벗겨낸 상어도 보입니다. 이거 한 20kg 되는데요? 노바르단. 노바르단. 드라고미. 드라고미. Ja sam older, najstari na brod. 이곳 토박이 일리아 씨입니다. Idu u restoran, pravo. Idemo u restoran i sad će da bude desert. I za nas i za vas. 최대 2m까지 자라는 제빵어는 살집이 단단하고 고소하답니다. 상어 껍질로 공예품과 사포를 만드는데요. 잡는 즉시 벗겨야 상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생선입니다. 손님들이 선도를 보고 메뉴를 고릅니다. 제일 인기 있는 어종은 역시 랍스터. 푸른 바다를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고기 잡으시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Mi smo posebno smo počašćeni što ste naši gosti danas. Koreanski Dosan, Dosan motor. U našem brodu je Dosan motor od 280 konjskih snaga. Tako, i smo prezadovoljni. To je super, super motor. Eto tako. Tako da... 많은 그 배 모터를 써보셨는데 저희 한국산 모터가 가장 좋으시다고 얘기해주시는 것 같아요. 코리아? 소페. 코리아 넘버? 아, 소페. 이곳은 어부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유명합니다. Grandfather. My grandfather. Fisherman too. Was fisherman too. 할아버지는 부두바의 유명한 어부였습니다. 자식들도 다 배를 탔죠. 이젠 아이들까지 4대째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나 스파게티. 제일 크고 싱싱한 걸로 골라 주셨어요. 네네. 네네. 이데 도 쿠키네. 도 쿠키네 이데 테비. 이거 부엌에 이거. 와, 이걸로 이제 물을 해주신다. 멀리서 온 귀한 손님이라고 그냥 요리를 해 주시겠답니다. 그것도 비싼 바닷가재로 말이죠. 너무 잘해. 이거 맛있게 요리 좀 해주세요. 바닷가재를 뜨거운 물에 데치는 동안 시금치로 반죽한 면을 삶습니다. 바닷가재 살을 발라내서 먹기 좋게 썬 다음 올리브 위에 볶아주고 토마토 페이스트를 듬뿍 넣은 후 마지막으로 면을 넣습니다. 진짜 맛있겠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오늘의 메인 요리 랍스터 스파게티입니다. 직접 잡아오신 랍스터를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랍스터 요리를 해주셨는데요. 와, 너무 감사해요. 구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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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발라. 신선한 이 랍스터의 살. 이탈리아 음식을 많이 먹고 요리도 직접 해봤지만 이건 맛과 향이 더 특별합니다. 정말 이 야들야들한 게, 와, 정말 입에서 살살 녹는 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으크스나. 와. 선한 성품이 얼굴에도 묻어나죠. 부지런한 어부가 직접 잡은 생선으로 정직하게 만든 음식입니다. 와, 정말 환상적인 맛인데요. 와. 드발라. 드발라네. 드발라. 매일매일 바다에 나와서 어업을 하시는데 안전한 조업과 그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짧게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케벨라 코사 나일라타에 솔레 나리아 세레나도 보나 템페스타 마음을 전하는데 노래만 한 게 없습니다. 지브리 카코세 카제 나 코레안스코 건배라고 합니다.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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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환대에 감사하며 사랑을 담아 건배. I never knew love could be a silence in the heart. 어느덧 소란스러운 때를 지나 고요하고 잠잠합니다. 바다는 한 줌 남은 햇살을 안고 부지런히 파도를 데려갑니다. 그리하여 뜨거운 안녕. 오늘 하루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코토르를 출발해 산을 넘습니다. 140년 전 놓인 산악도로인데 한 토목 기술자가 사랑했던 몬테네그로의 공주 밀레나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M자형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좁은 커브길이라 현지인들도 운전을 겁내는데요. 이렇게 마주 오는 차를 만나면 난감합니다. 그 한국말로 좀 오금이 저린다고 할까요? 예. 와, 정말 이런 도로를 진짜 달린다는 게 진짜 아찔하고 무섭네요. 와. Ой, путь из Радио Краль Никола, ой, правый Кольский путь, так его се звал. Почела градня 1878, траяла до 1884. 6 godina je trajala izgradnja. Dugačak je 30, oko 30 kilometara. Montenegro는 남한 7분의 1 크기의 작은 나라입니다. 대부분 높고 험준한 산악지대죠. 가파른 골짜기, 위태로운 삶이었지만 또 쉽게 넘보기 힘든 금단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물러나고
베네치아 공화국의 지배가 약화될 무렵 민족을 통합하고 국가의 기틀을 다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브첸 산의 정상인데요. 그 몬테네그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네그슈 왕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왜 왕의 무덤이 산 꼭대기에 있는 걸까 궁금했는데 국왕이자 정교회의 주교였던 네고시의 유언을 따라 로브첸 산에 교회를 세우고 유해가 안치되었습니다. 도브르단. Izvolite, znači idete centralna prostorija, hodnik lijevo 4 po metra do grobnice i vidi krovac. Izvolite. Hvala. 정교 일치 국가였던 몬테네그로, 네고시는 이슬람 세력에 맞선 영적인 지도자였고 민족 통합과 외교에 힘쓴 군주였습니다. 네고시 왕의 영묘입니다. 이곳이 바로 200년 전에 네고시 왕의 무덤인데요. 네고시 왕은 몬테네그로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주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3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몬테네그로 최초로 법률을 제정했던 왕. 오스만 제국과 싸워 영토를 수호하고 세제 개혁으로 상업의 기틀을 닦았으며 학교 설립과 출판에 힘썼습니다. 360도 파노라마가 쫙 펼쳐지는데요. 이곳이 바로 그분호라는 공간인데요. 수세기 전에 그 마을 추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논의도 하고 회의도 하는 그런 공간이었고 전쟁 중에는 작전도 짜고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Hello. My name is Hidonko. My name is Ronnie. I'm from Korea. I'm Noah. Where are you from? From Israel. Israel. It's a little bit dangerous to come to Israel, but when it's the war will end, as we recommend to that you will come to Israel. It's very beautiful here, there in Israel. He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hank you. Have a good time. Thank you. Thank you.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이 없던 시기가 있었던가요?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면서 애써 지키려 했던 이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평온한 숲속 마을이네요. 이곳은 네그시라는 작은 마을인데요. 몬테네그로에서 가장 존경하는 그런 왕인 네그시 왕이 태어났던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게 프로슈트라는 우리나라 말로 수제햄. 시인이기도 했던 네고시 왕. 아름다운 고향 마을에서 문학적 감수성을 키웠습니다. 진드라고. 드라고. 드라고. 까꼬이. 까꼬스테. 도브로. 도브로. 이마모 콘베시라 라코마라 프로슈테 프레미자 데구스티라니 이사이오. 몬테네그로의 특산품 네그시 프로슈토. 염장한 생햄인데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와, 역시 여기 네그시 전통 방식은 이렇게 나무를 떼서 훈제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지 실내가 정말 연기를 가득 찼는데 눈도 맺고 코도 맺고. 돼지 뒷다리를 건조하고 훈연하는 과정입니다. 우와, 굉장히 무거운데요? 와,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겼네요. 이 프로슈토를 얇게 잘라가지고 시원한 맥주 한 잔. 너무 생각나네요. 우와. 무슨 나무예요, 이게? 무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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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쿠바, 무쿠바.
풍미를 높이고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Stan dok se ovo suši. A koliko treba dugo da se dimi? Oko mjesec dana. Mjesec dana. 낮에는 불을 피우고 밤에는 선선한 바람에 말립니다. 비가 오면 그을음이 생기기 때문에 날씨도 신경 써야죠. 연기가 얼마나 매운지 저는 잠시도 못 있겠더라고요. 저도 훈제 되겠는데요. Искусство треба. Be trust. Ovo je namijenjeno za veoma čvrste i jake ljude da rade. 아, 저도 지금 막 눈물이 나는데 연기 때문에. 피디님 왜 우세요? 안경에 김설인 거 보세요. 역시 맛있는 음식은 이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소금에 절일 때도 뒤집어서 물을 빼고 다시 납작하게 눌러주고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 이상 건조시켜야 하죠. 두바르단. 다다 카치모 프로슈테 우즈레니. That's all, folks. A to mi ne jedemo, malo. To dosta svaki dan, pa nešto drugo. Više volimo fiše, malo ribu ću sto. 5층짜리 건조대를 운동하듯 왔다 갔다. 돼지 뒷다리 무게도 만만치 않은데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You need the strength for this process. We are all former sport players. He is football player. I'm basketball player. Football and this guy is boxing guy. 저도 우리 동네에서 알아주는 돌주먹인데 까불면 안 되겠더라고요. 2. место у Республике Югославии освоено. Серебро.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유고 연방을 거쳐 2006년 비로소 독립한 몬테네그로. 실업률이 높고 어려움도 많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레구슈 프로슈토는 유럽 전역에 수출되고 있는데요. 야, 이거는 기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힘이 되게 좋아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훈연과 건조를 통해 수분이 완전히 빠져서 발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얇게 썰어 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죠. 어우, 고맙습니다. 아까부터 먹고 싶었는데요. 와, 이 영롱한 색깔. 너무 아름다운 색깔인데요. 우쿠스나! 우쿠스나! 너무 맛있어요. 와, 간이 좀 세긴 하지만 정말 치즈를 먹는 듯한 다음에 버터의 다음에. 느낌? 너무 고소하고. 고! 에, 딱고. znači, nema restorana, nema slavlja, nema proslave bez ovog proizvoda. 많이 드셨나 봐요. 프로테인. 치스티 프로테인. 조심해서 일하세요. 너그럽고 따뜻한 분들입니다. 음식도 사람도 깊은 맛이 나는 곳. 네구시를 떠나 몬테네그로 북동쪽으로 갑니다. 어쩜 저리 파랄까요? 물소리도 이렇게나 청명합니다. 그저 걷기만 해도 좋은 길. 제가 천국에 왔나 봅니다. 정말 마음이 정화가 되는 기분입니다.
쪽에 문을 열고 들어온 곳은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사실 제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몬테네그로의 전통 악기인 구슬레를 만드시는 장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도브단. 모예 이메코. 이반. Welcome to Montenegro. This is my father. Your father. Yeah. Dobar dan. Dobar dan. Dobro došli. Moje jemeko. Moje džoko. Pa dobro je. Kako ste vi putovali? Pa dobro. Dobro. Guslle 작업실부터 보여주셨어요. 예, 감자. 감자. 농사 지시는 거 보다. 감자 여기다 쌓아놓은. 도플리다. 라디오니차 스와스타라 od svega se pomalo radi da bi se opstalo na selu i živjelo. 아. 저번에 taj. 오. 좀... primjera koji se radi, znaš, to je grubo koje je rađeno ručno. 구슬레는 발칸 지방의 전통 악기입니다. 단풍나무로 몸통을 만드는데요. 아, posle do mjesec i po dana ostavi se na duborezu. Zavisi šta se radi na guslama.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이 외진 산골에서 35년째 구슬레를 만들고 있는 분입니다. 와, 아저씨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드신 완성품의 구슬레가 있는데요. 와. 발칸반도의 여러 나라가 구슬레를 연주하는데 몬테네그로는 악기 머리를 정교하게 조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나치 오라보 나 구슬라마 koje ja radim on je crnogorski simbol slobode. 말총으로 만든 활을 이용해 소리를 내는데 영웅의 서사시를 노래할 때 반주용으로 쓰입니다. 되게 정겨운데요. 이 동네 이 자연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probate. 저도 해 볼까요? 저도 소싯적 기타 좀 쳐 봤거든요. 아, 음이 안 맞아서 못 부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 조코 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뭔가 했더니 에오 이 투이 비데세 켈레 비데세 라모 비돌레. 와, 꿀이 보이는데. 카코 미리시 마토 기요다 이 프로폴리스. 요즘은 구슬레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 소일거리로 양봉도 하고 계시답니다. 한때 도시에서도 살아봤지만 행복하지 않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셨대요. 아, izvolite sad zajedno da ručamo ne jedan seotski ručak u Crnoj Gori u Potariju. Hvala vam. Hvala. 자녀들은 가끔 보러 올 뿐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 멀리서 어떻게 왔냐고 내내 신기해하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을 담아 푸짐하게 차려주셨어요.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Bilo mi je čast i zadovoljstvo što ste došli, što ste nas posjetili i što ste dozvolili da možemo da vas ugostimo. Hvala. Hvala vam. 이게 바로 아저씨가 직접
양봉하셔서 생산을 낸 아주 천연 꿀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과꽃 꿀입니다. 과수원도 하고 계시거든요. 우구수나. 와, 그 향이 진짜 너무 강해서 진짜 잼처럼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고기도 맛있지만 직접 키우셨다는 감자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우쿠스나. 우쿠스나. 너무 잘했던. 건배. 건배. 즈베리. 즈베리. 발칸의 술. 라키아가 빠질 수 없죠. 덕분에 가슴까지 뜨거워집니다. Then I wish you both the best. 어딜 가든 따뜻한 환대가 넘치고 머물다 가고 싶은 이곳 몬테네그로가 이렇게 좋을 줄이야.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아찔한데요? 알바니아 정말 사랑스러운 나라입니다. 네, 아이고 선물로 하나씩 주는데요.